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FOMC가 되겠죠. 9월 FOMC를 통해서 연준이 얼마 정도의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21일 날 이제 결과 발표가 되는데요. 대부분 또 아시다시피 예상된 시나리오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인상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뭐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포인트의 인상, 이제 울트라 스텝에 대한 얘기도 좀 간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포인트를 인상하게 되면 1990년도 이후에 전무한 그러한 사례이기 때문에 시장에 다시 한번 충격을 줄 것으로 여겨지고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처럼 8%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에는 고강도 긴축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번 주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일정 부분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들은 이러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흐름 등이라든가 경쟁력 부분에서 견딜 수만 있는 종목군들 살펴봤는데 2차 전지주가 계속해서 최근에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는 가운데 북미의 이제 생산 기지를 짓는 국내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이런 업체들과 관련 있는 회사들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1위 중국의 이제 2차전지 업체인 CAT이 미국의 진출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국내 3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던 그런 종목군들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예정이 된 9월 FOMC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국내 배터리 3사들은 뭐 워낙 좀 크고 단단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실적을 내고 있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원방테크라는 회사입니다. 뭐 소규모 회사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튼튼한 회사이기도 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거래 기업이 클린룸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그다음 드라이룸과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등 상당히 좀 좋은 회사들과 거래를 맺고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SK와 포드의 합작 법인인 글로벌 SK가 일단 북미 지역에 600억 규모의 드라이룸 2차전지 관련 드라이룸을 좀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92% 정도 증가를 해서 사상 최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약 1900억 정도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4% 증가한 106억 정도로 일단은 지금 나타났습니다. 현재 원막테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자체가 1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차전지의 향후 성장성 그리고 하반기 국내 기업들의 일단은 북미 시장의 공장 증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 8월 말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것도 좀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관심권에 가져둘 만한 그러한 시점에 좀 온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서 오늘 2000년 관련주로서 원망테크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거라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네, 2차 전지주 중에서 원방테크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